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와보니까 제가 진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이크를 먼저 들긴 했는데요. 오늘 행사는 배명훈 작가님이 사실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명훈 작가님이 말씀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자라기보다는 저하고 배명훈 작가님이 서로 뭐라고 하죠? 우리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편하게 사실,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진행자입니다. 사실은. 그 아까 방금 소개받은 배명훈이고요. 저는 사실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네, 대학에 들어가면서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산 만큼 살아서 네, 이렇게 부산 말이 아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잠깐 소개를 드리면 SF 작가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책이 네, 요 타워랑 고고심령학자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두 책에 대해서 김범준 교수님이 그 과학자의 시선으로 과학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근데 소개를 조금 더 하면 저 두 책 사이에 한 11권 정도의 책이 더 있었고요. 그 SF 소설을 썼는데 타워는 제가 제일 먼저 낸, 그러니까 저 혼자 낸 단행본이고 고고심령학자는 제일 최근에 낸 소설이어서 저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제 소개는 좀 요 정도로 하고 김범준 교수님 소개를 드릴게요. 아, 잠깐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제가 하는 분야가 통계물리학이라고 하는데 통계물리학이라고 혹시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거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죠. 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 통계물리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가 그 물리학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보는 어떤 사회 현상 같은 거를 물리학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누가 저를 작가라고 불러주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저한테 뭐 박사님, 교수님보다 작가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세요? 제가 쓴 책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물정의 물리학이라고 있는데요. 뭐 사주시면 감사하고요. 뭐 그 통계 물리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의 물리학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100만 개, 200만 개, 몇억 개.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물리학에서 기준에는 이제 많다, 적다를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요. 통계 물리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숫자는 사실 무한대입니다. 무한 숫자, 입자의 숫자가 무한대가 되면 통계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되는 그런 어떤 리미트가 무한대인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아보가드로수 그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김범준 교수님이랑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게 그 통계 물리학이라는 게 그 세상 물정의 사회학처럼 저건 사회학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활용이 되냐면 그 사회과학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100명, 200명, 5000명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확률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계물리학 방법이랑 이렇게 연결이 잘 돼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또 전에 작년에 저희가 과천과학관에서 그 스타워즈 영화를 보기 전에 저희가 토크를 잠깐 했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SF 작가들이 물리학자들이랑 대화를 하는 걸 좀 꺼리는데요. 왜냐하면 물리학자분들이 맨날 뭐랄까요, 뭐 스타트랙의 물리학, 뭐 그런 책을 쓰셔가지고 SF 작품에서 틀린 부분만 이렇게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SF 책을 내고 나면 아 물리학자분, 천문학자분들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김범준 교수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적응하시라고 이렇게 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조금 우리 좀 진행하기 전에 네. 오늘 배명훈 작가님이 그 쓰신 책 중에 두 권을 갖고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저 타워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많이 보셨네요. 고고심리학자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혹시 세상물적인 물리학...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저의 신간인 고고심리학자를 많이 그렇게 많이는 안 읽으셨는데 생각보다 오늘 이후로 많이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 한국에서 SF 독자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 편인데 어디에 가면 SF 독자가 있냐면 과학자분들이 그렇게 SF들을 많이들 읽으셨더라고요. 예, 좋아하는 과학자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어보면 자기들은 아 그렇게 SF 팬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읽으셨던데 혹시 김범준 교수님께서도 어떤 식으로 접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마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그때도 SF 소설들이 있긴 있었어요. 뭐 해저 이만리, 뭐 타임머신 그런 오래된 소설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를 다니면서 정도는 SF 소설을 제가 주의 깊게 눈여겨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SF 영화들은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SF 영화를 보니까 나중에 영화를 보고 찾아보니까 다 대개 이미 소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영화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SF 소설들도 제가 찾아서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SF가 어떤 건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게 그쪽을 하드 SF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과학자들이 좋아할 듯 법한 SF들이 네. 하드 SF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SF 소설을 쓰시는 배명훈 작가님 같은 분들의 작품을 몇 개 읽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내가 왜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았을까? 나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세상 물정의 물리학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이 세계를 내가 왜 그 전에 몰랐을까라는 게 아쉬워서 최근에는 그 배명훈 작가님 소설도 그렇고 다른 우리나라 활동하시는 분들의 SF 소설들을 많이 읽어보려고 요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잠깐 나온 하드 SF라는 건 뭐냐면 SF가 그러니까 과학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SF가 사이언스 픽션인데 그 사이언스에 여러 가지 과학이 들어가는데 평등할 것 같지만 사실은 위계가 있어요. 물리학이랑 천문학이 제일 위에 있고요. 묘하게 화학 SF라는 거는 저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위계가 있어서. 그러네요. 없네요. 네. 그래서 물리학이랑 천문학을 굉장히 하드하게 어렵게 이렇게 막 집어넣은 걸 하드 SF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고고심리학자라는 책을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2009년에 2009년이 그 세계 천문의 해라는 해였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한국 방문해 같은 해가 있었는데 그때 소백산 꼭대기에 가면 소백산 천문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 천문학자분들이랑 그 워크샵을 했었죠. 그러면서 거기 가면 공기 밀도가 15% 정도 낮아요. 그 상태가 되면 사람이 맞아요. 좀 멍해지거든요. 저도 기억나는데요. 그 소백산 천문대에 갔더니 공기압이 낮다는 걸 금방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그 과자들 있잖아요. 과자 안에 그 질소를 충전해 놓잖아요. 부서지지 말라고. 근데 소백산 천문대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과자를 보니까 다 과자 봉지가 다 빵빵한 거예요. 맞아요. 그 외부의 기압이 낮으니까 그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이걸 네.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뇌도 좀 공기가 팽창해가지고 좀 멍한 상태에서 그 과학자분들이랑 되게 토론을 했었어요. 그 SF 작가들이랑 천문학자들이 막 토론을 했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SF 작가가 생각하는 좋은 SF하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SF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게 토론을 하고 나서 까먹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항상 최근에 문학에서도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이랑 예술가들이 같이 이렇게 강연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하면서 융합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떨까요? 통계물리학과 SF 어떤 지점에서 접점이 있을까요?
통계 물리학과 SF라고 하니까 너무 좀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SF와 과학 이 공통점이 뭘까를 조금 상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머릿속에 떠올랐던 키워드는 방금 말씀드린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요. 바로 상상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상상을 하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런데 그거를 상상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사고 실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금방 실험해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여기서는 어떤 자연 현상이 만들어질까를 상상하는 거예요. 뭐 블랙홀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다가간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걸 보게 될까 그런 것도 상상인 거죠. 그래서 상상이라는 면에서는 저는 SF와 과학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이점도 있는데요. 제가 느끼게 된 차이점은 SF 작가분들이 사실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부러워요. 뭐냐면 처음에 그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계 혹은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뭐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빛의 속도가 뭐 빛의 속도는 물리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그 누구한테나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의 가설이에요. 그 가설 안에서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도 물론 묻죠. 그 가설이 맞는지. 근데 SF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부러운 게 먼저 가설 혹은 상상을 한 다음에 그게 맞는지를 본인이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네, 타키온이라는 입자를 만들면 돼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입자. 라고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런 면에서. 그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몇 년 전에 그 과학자들의 상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 뉴트리노의 속도를 측정하다가 네, 잘못 측정해가지고 빛보다 빠르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SF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빛보다 빠른 뭔가가 나오면 시간 여행이 가능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한 달 안에 전 세계적으로 논문이 뭐 30편, 40편이 쭉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정정되기까지 이건 우리 실험 잘못됐습니다라고 정정되기까지 기간에 맞아요. 엄청난 가설들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그런 실험이 그 공개가 되면 과학자들한테는 뭐라고 하죠? 이게 완전히 그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실험 결과가 맞다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물리학의 근본 가정이 위배되고 그러면 이제 물리학이 새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물리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기회가 갑자기 열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막 논문도 쓰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물리학자가 합의한 어떤 근본적인 과학의 이론이 이렇게 거짓으로 판명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과학자들이 얼마나 예. 일확천금을 꿈꾸며 맞아요. 상상을 했는지를 보면서 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 좀 뭐랄까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SF 작가와 과학자 사이에 어떤 긴장을 느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화기애애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네 긴장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요 정도의 긴장을 가진 채로 일단 오늘 그 강의 제목이 굉장히 긴데요. 그 문학하는 하루라는 강의 안에서 귀 기울이는 하루라는 또 카테고리 안에 있는 과학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될 거냐면 그 제 소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학하는 하루여야 되니까 제 소설에 대해서 과학자가 어떻게 읽고 그거에 대해서 과학자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읽는 방법 왜냐하면 소설을 계속 읽어보신 분들은 뭐 철학이나 인문학이 읽은 소설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과학이 읽은 소설의 이야기는 들을 기회가 드무셨을 것 같아서 네, 그 관점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처음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재는 저 타워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고심령학자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저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드 SF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약간 사회적인 사회적인 함의를 담은 그런 정도의 SF를 쓰는 사람이라 출발점은 다르지만 김범준 교수님도 저런 연구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사회학 연구를 주로 하시는 분은 아니고 물리학 연구를 하다가 남는 시간에 사회학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묘하게 또 접점에서 딱 마주치게 돼서 네. 그래서 그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일단 이 타워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먼저 타워를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알고 있었던 그 SF 소설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근데 SF라고 할 때 그 S가 네이처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이 아니라 그냥 사이언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배명훈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타워에서 거기서 그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저는 자연과학은 아니지만 분명히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과학자가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게 어떤 지식의 뭐 집합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고 과학자들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을 갖고 물리학자는 물리 현상을 보는 거고요. 사회학자는 사회 현상을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타워도 저는 분명히 뭐 당연히 SF 소설의 그 부류에 분명히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소설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물론 그러면서도 저도 당연히 물리학자니까 그 타워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개념 중에 제가 가장 흥미있게 본 개념은 권력장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 짤막하게 그 거기서 어떻게 권력장이라는 걸 측정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서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아 먼저 물리학의 장이라는 얘기 조금 드릴 수 있는데요. 물리학의 장이라는 게 어떤 과거에는 두 입자 사이에 힘이 그냥 순식간에 적용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이 저 멀리 있으면 둘 사이에 중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동시에 그 둘 사이에 서로 끄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한 게 고전적인 뉴턴의 그런 그 물리학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있으면 저라는 존재 때문에 공간에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요. 일단 만들어져 있어요. 저 끝에 어떤 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는 걸 장이라고 부르는데 저 끝에 있는 분이 저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방법은 저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장은 여기저기 어디나 있거든요. 그분이 있는 위치에서의 장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게 물리학에서의 장인데요. 이 타워에서도 여기서도 그 이야기되는 권력장도 새로 쓸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한다고 할 때 물리학자들이 쓰는 방법은 어떤 입자를 그 위치에 싹 놔보는 거예요. 그럼 그 입자가 있는 위치에 어떤 장이 있다면 그러면 그 입자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테스트 파티클이라고 해요. 실험을 하는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장을 측정을 해요. 그런데 이 타워에서 권력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정확히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힘, 권력에 의해서 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사회에 어떤 권력의 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건데요. 그 권력장을 측정하려면 그 물리학자들이 했듯이 물 테스트 파티클 혹은 실험 입자를 놔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워에서 생각한 실험 입자가 바로 고급 위스키예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고급 위스키는 우리가 받으면 그거를 직접 마셔버리진 않고요. 잘 갖고 있다가 다음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급 위스키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를 그 거쳐서 움직이는지 그거를 측정하면 권력의 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중력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 타워에서 그려지는 권력장을 측정하는 방법과 너무 비슷해서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 어떤 술은 화폐로 통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화폐라는 거는 선물로 받으면 맛있는 게 아니라 돌리죠. 선물을 하죠. 거기에 전자태그를 붙이면 얘들이 술병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볼 수가 있고
물론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한테 주겠죠. 그 경로를 다 이렇게 다 지도로 만들어서 타워라는 건 674층짜리 건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인구가 50만 명이 살고 있어서 독립국가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권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나를 보기 위해서 그 술병이 어떤 누구한테 넘어가나 그거를 측정을 하면서 그 목적은 이 안에 권력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를 권력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이거 읽으시면서 떠오르시는 연구가 있으셨다고요? 아, 예, 제가 알고 있는 연구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예, 이겁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 이거는 권력장을 측정한 것도 아니고 중력장을 측정한 것도 아닌데요. 미국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Where is George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 조지가 조지 워싱턴을 얘기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인쇄가 되어 있는 게 1달러짜리 지폐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1달러 지폐를 꺼낸 다음에 거기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그 일련 번호를 웹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지폐를 써요 어디선가. 그러면 그 지폐를 받은 누군가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1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일련 번호를 또 입력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일련 번호로 갖고 있는 지폐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1달러짜리 지폐가 이동하는 패턴을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 거시적인 패턴을 추출해 보자는 그런 연구였어요. 그게 그 배 작가님의 그 위스키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그 권력장을 측정하는 방법과 이 1달러짜리 지폐의 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거주의 이주의 패턴을 이해한다는 것이 좀 비슷해 보여서 오늘 짤막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림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떤 아래 그림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확률 분포인데요. 어떻게 네. 보시면 되냐면 가로축이 거리예요. 출발한 곳. 그 다음에 세로축은 확률이에요. 여기서 보면 10의 1승 정도에 해당하는 12의 1이라고 적혀있는 게 10의 1승이니까 10km예요. 10km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파란색 그 그래프가 가장 높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돈을 쓰고 다니는데 1달러짜리 지폐가 10km 원래 처음 출발한 위치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될 확률이 가장 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1달러짜리 지폐가 그 발견될 확률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이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요 줄어드는 이 함수의 꼴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게 바로 중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력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주하는 것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그게 줄어들어요. 그렇군요. 좀 재밌죠. 네, 제가 타워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제가 타워 소편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소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설에서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연시켜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SF 작가들을 원래 낭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누가 낭독하면은 되게 벌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행사의 성격상 낭독 부분을 꼭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어느 부분을 한 부분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마침 또 그 부분을 딱 골라주셨더라고요. 네, 그거를 짧게 낭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낭독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 문장의 의미에 집중해 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귀를 막고 있겠습니다. 저도 낭독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엄청 쑥스럽네요. 예, 읽겠습니다. 권력장은 좀 다른 문제였다. 그것은 마치 우주 공간이 천체의 질량 때문에 중력장이라는 형태로 일그러지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일그러진 공간을 지날 때면 질량이 없는 빛 입자도 직선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공간을 따라 굴절될 수밖에 없었다. 권력장도 마찬가지였다. 공간 자체가 권력장의 형태로 일그러진 경우에는 권력에 전혀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마치 본인 스스로가 권력의 눈치를 보기라도 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권력을 수용하는 행동을 보이기 마련이었다. 권력장 이론에 따르면 개도
충분히 권력 중심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네, 네 정말 짧게 낭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네 견디기가 조금 힘든데 아, 그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데 네 죄송합니다. 잠깐 뭐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려면 아까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중력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건데 이런 그냥 평면 위에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침대 위에 볼링공을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침대 한 건데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게 침대라고 생각하시고 탁구공을 하나를 이렇게 굴려 보세요. 그러면 탁구공이 요 근처에 가면 이렇게 휘어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 자체가 일그러져 있어서 요 위를 지나가는 애들이 이렇게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따라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휘어가겠죠. 요 주위로 이렇게 가면 이걸 아인슈타인 가설에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그 전에는 중력은 질량을 가진 두 개 사이에서 작용한다고 했는데 질량을 갖고 있지 않는 빛 입자를 아까 탁구공처럼 여기로 흘렸을 때 이렇게 휘어져 가는 걸 관측을 했어요. 그걸로 증명을 했는데 제가 타워라는 소설에서 50만 명이 사는 하나 한 개의 건물 안에서 권력의 모습도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낭독한 부분에서 이 이론에 따르면 개도 권력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양주병을 받는 사람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경우에도 똑같이 작용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빛 중력을 갖지 않는 빛 입자처럼. 그래서 저는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문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소설 분석을 하라고 하면 한국 소설 한국 문단에서는 인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인물이 정말 100%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과학이라는 게 시차를 두고 물론 사회학이나 인문학에 반영이 돼서 그 인문학이나 사회학도 변화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예, 예. 느리게 변화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한국 문학은 그 변화를 아직 좀 늦게 따라가고 있지 않나 예, 생각이 예.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100년 된 이론인데 그 양자역학을 쓰면 첨단 물리학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쓰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좀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관한 이야기, 그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사회 자체가 일그러져 있나 그런 모양을 일그러진 모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배 작가님의 소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한 건데요.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물리학에서는 입자에 그 초점을 두는 관점에서 이젠 장이란 관점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요 아 예 요 그림으로 사실 비슷한 그림을 두 개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배 작가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고 만약에 이 휘어져 있는 공간을 지나가는 어떤 물체, 빛도 가능하고요. 그 빛은 당연히 똑바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휘어가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이 물체하고 직접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빛은 자기가 현재 있는 곳에 공간에 영향밖에 받질 않아요. 빛은 그래서 이 여기를 지나가는 빛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의 공간이 휘어 있는 거하고만 그 정보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제가 두 번 비슷한 그림 한 번 더 넣은 이유는 여기는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빛은 여기서도 진행할 때 휘는 거죠. 즉 그 정말로 이 중력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주변에 만들어진 공간의 변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 작가님이 이 권력장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안에 지금 이 소설
그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한테 일종의 스포일러인데요. 이 권력장의 중심에 개가 나오거든요. 그 소설에 보면.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뭔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변의 권력의 장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배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문학에서 분석이 어떤 인물 위주로 분석한다는 건 이거를 직접 보겠다는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걸 더 넓혀서 한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인물이 놓여진 중간의 장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게 또 이렇게 이 픽처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을 한 번 더 해드리면 물리학자가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소설이었다라는 예. 거를 네, 그것만 기억하시고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네. 다음 네, 고고 심리학자로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책 소개를 먼저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읽어야 되겠군요. 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안개 낀 새벽에 서울 도심에 제가 또 서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 오래 살아가지고 서울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도심에 30m짜리 검은 성벽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벽은 카메라에 찍히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단 한 장면도 포착이 안 됐습니다. 아무도 이거를 목격하고 찍은 사람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수천 명이 그 벽을 목격하고 반응을 했는데 반응을 했다는 건 우회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 벽이 있다는 걸 알고 돌아서 갔는데 이 사람들은 벽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돌아서 갔다라고 사람 목격자들이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없던 벽이 갑자기 길 한가운데 출현했는데 한두 시간 동안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그런 괴현상이 서울의 밤에 일어나서 그래서 얼마 뒤에 그 얼마 뒤에도 또 반복적으로 이 성벽이 며칠 간격으로 출현을 하고 그래서 성벽이 몇 번씩 나타나면서 자살하는 숫자가 확 늘어나고 이상한 목격담들도 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상한 심령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고 심령학자라고 하는 제가 지어낸 고고 심령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심령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현상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네,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고 심령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심령 고고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감이 더 좋아서 고고 심령학이라고 했는데요. 고고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심령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역사 연구에 끊어진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학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고대사 연구 같은 거는 증거가 많이 없어서 연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년 전에 신라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파헤칠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고고 심리학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기원 후 5세기 혼령으로 추정되는 귀신이 나타난 데 가서 그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정확히 부분이 어떻게 너무, 말을 하는지. 너무 기발하고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단군이 정말 고조선을 만들었나? 그걸 어떻게 알까요, 지금? 그 배 작가님이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단군 시대 때 태어났다가 죽은 유령을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당군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직접적인 증거예요. 아주 네.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출판사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넣은 장면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나타난 심령 현상을 고고 심령학자라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파헤쳐가는 과정을 그린 게 고고심량학자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고요. 너무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 책 소개를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또 진행을 하자면 이게 저는 그 최근에 다시 찍은 고스트버스터즈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쓰면서 이게 고스트버스터즈가 유령을 때려잡는 이야기라면 그 이 고고심 양학자는 때려잡지는 않고 그냥 나타나면 나타나는 그대로 놔두고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관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찰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목격한 사람들의 종류가 다 다른데 다 다른 방식으로 목격을 할 텐데 그 다른 그러니까 다른 관찰 결과 중에 뭐가 진짜 진실에 가까운 거냐 그런 걸 알아내는 방법 그런 게 과학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점들에서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까 제가 초기에 그 오늘 이야기할 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학자가 그 SF 소설을 쓰시는 작가분들이 부러운 이유가 상상을 하는 것에 한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과학자라면 뭐 혼령 혹은 영혼이 있어서 그 사람 그 영혼을 만나서 물어봐서 뭘 하겠다라 그러면 당연히 가설 자체가 사실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SF 소설은 여러분이 SF 소설을 읽을 때 유념하셔야 될 건 그 SF 소설가가 그린 어떤 세상, 세계관 혹은 작가님 공기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일단은 그 안에 본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소설을 읽을 때는 혼령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그런 그 가정 하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들이라든가 줄거리의 전개가 얼만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그거를 눈여겨보시면 돼요. 근데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 소설은 과학책이에요. 가설만 좀 이상해요. 유령이 있고 뭐 그것만 이상할 뿐이지 그 세상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 소설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심지어 그런 부분도 나와요. 이 벽이 갑자기 출현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게 사실 벽의 유령 같은 거잖아요. 안 보여요, 잘. 그런데 그 존재는 느끼는 거죠. 근데 어떤 재미있는 그 여기가 나오냐면 그 벽이 출현하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그 벽 때문에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에 벽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놓이는 눈의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떤 과학자는 그 눈이 움직이는 것을 과학적인 뭐 유체역학의 방정식 그런 거겠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바닥에 쌓여져 있는 눈의 패턴을 이용을 해서 벽이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를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게 가설이 맞다면 즉 벽이라는 것도 유령처럼 그 갑자기 출현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맞다면 거기서 벽의 높이를 눈의 패턴을 이용해서 측정하겠다라는 건 접근 저는 과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네, 다행입니다. 항상 이런 거 쓸 때마다 과학자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고 말을 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면서 쓰는데 네, 정말 다행스럽고요. 그래서 그 이 현상을 접근하는 주인공들이 세 명이 나와요. 세 명의 사실 여자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여자분들 많이 오셔서 굉장히 네 반갑습니다. 제가 SF 작가들은 사실 그 성평등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옛날 SF는 백인 남자들의 이야기였던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게 점점 더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확산돼 가는 과정이고 그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게 SF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인공들이 여자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학자로서 활동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그 조은수라는 주인공 그리고 김은경이라는 제가 소설마다 맨날 써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김은경이 안 나오나요라고 하는 그 주인공도 나오고요. 근데 그 조은수라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 연구하는 방법이 이 고고 심리학계의 문인지 박사라고 하는 이분도 여자분이신데 이제 성별 표시를 안 했더니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소설에 그 남자 학자는 딱 한 명 나오는데 엄청난 비호감으로 나와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고고 심리학계의 그러니까 대가에 해당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고고 심리학자들은 지금
이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심령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하지? 막 좀 고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서재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서재를 남기셨는데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은 아니고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이셔서 연구실에 가면 이분이 서재로 쓰시던 방에 가면 책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굴하듯이 책을 하나, 책 한 권 한 권을 다시 어떤 순서로 책이 쌓여 있는지를 다시 재구성을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고고심리학을 연구를 하셨고 어떤 식으로 학문을 쌓아 나가셨는지 그걸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 심령, 그러니까 성벽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추적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네, 그 소설 내용은 그렇고요. 제가 그 김범준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뵀어요. 그러니까 이 대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뵀는데 일단 그 교수님 방 연구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성균관대는 참 이상한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같은 거 다닐 때 교수님들 방을 찾아가면 그 어떤 분은 문을 딱 열면 방 앞에 책장이 몇 개가 더 있어가지고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는 맞아요. 방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김범준 교수님 방 같은 경우에는 책이 막 그렇게 많이 있어요. 깨끗한 연구실인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책으로 연구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근데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실 있어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중에 한 교수님은 그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연구실이. 그런데 방을 딱 들어가면은 그분 책상에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써서 붙여놨는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깨끗한 책상은 병든 마음의 증거다라고 커다랗게 써놨는데 The clean desk is a sign of sick mind.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분이셨나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한참 웃었고요. 그거 말고 이 작가님이 적으신 게 제가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뭐 책상의 고고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소설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저하고 알고 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정확히 그 표현을 하면서 저랑 얘기하면 한참 웃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책은 아니고 논문을 그분 책상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논문들이 정말 산더미 같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어떻게 불편해서 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게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논문을 하나 찾아요. 찾기는 좀 어려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죠. 논문을 딱 찾으면은 그 논문이 속해 있는 지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층에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 앞뒤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같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언제 그 논문을 봤는지는 이제 논문의 그 지층의 표면으로부터의 높이로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철학적인 분류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공간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공간적인 깊이가 시간적인 오래된 것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 훌륭한 게 있구나. 그런데 제가 작가님 책에서 똑같은 얘기를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학자 중 한 명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다른 한 명은 네, 그 좀 희한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저기 동영상 첫 번째 거를 좀 틀어주실래요? 아마 고무줄 놀이를 안 하셨을 텐데 이 노래 일단 들어보세요. 252 MBC 아요 베스 고급 오래 날 대구에서 함께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거 저기
요즘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고무줄 놀이 할 때 이거 부르면서 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그 고무줄 놀이가 네 박자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축제 같은 거 하면 맨날 남자들 놀이만 있으니까 그 여학생들이 아 여자들 놀이도 하자고 해서 그 고무줄 놀이를 막 했는데 그 민중가요 같은 거 그것도 네 박자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하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 노래를 그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뭐냐면 아까 노래에 나온 노래 가사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네 여기에 해당하는 소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하니아 피에 묻힌이었죠. 근데 모나미의 피에 묻힌도 있고요. 모나미의 UFO, 소나무의 UFO,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곡의 아 그 원래 이게 원곡이 좀 뭉개져서 들려서 애들이 잘못 듣고 그걸 말이 되는 소리로 바꿔서 불러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동네마다. 그래서 제 가설은 그 김은경이라는 고고 심리학자의 가설은 그 구전이 이 구절이 구전이 되면서 변형되는 네트워크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은 뭐 언제 몇 년도에 어디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냐라고 물은 다음에 그걸 전부 지도로 만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시대 한국 현대사에서 그 여자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구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김은경이 추적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 이상한 노래가 하나가 끼어들어요. 근데 그게 아마 어떤 홀령이 먼저 부른 노래를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그 노래를 추적해가는 식으로 맞아요. 전개를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할 게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소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소설 읽으시면서 그 부분 유심히 보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말씀하신 이 노래를 듣고 다른 친구들이랑 부르다가 보면 이렇게 변이가 되는 것 같고 사실 그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노래를 들을 때 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동영상 하나 있습니다. 자, FM 영화 음악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민철호 씨께서 어느 포털 사이트에 지식 공유 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FM 영화 음악에도 함께 공유를 해주셨네요. 질문자가 이런 질문했어요. 라이언킹 처음에 해가 뜨면서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아 그랬냐? 발발이 치아와 치고 왜냐하면 아 그랬냐? 발이 치아와 스치고 왜냐하면 이거 제목이 뭔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그랬냐 하고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부 끝곡입니다. 라이언킹 서클럽 라이프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들리죠? 아 그랬냐? 발발이 치어와 스치고 왜냐하면 아 저희 완전히 죽었습니다. 제가 배 작가님이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거 얘기하시면서 몬데그린 효과 얘기하실 때 제가 이게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라고 같이 들어봤어요. 이걸 몬데그린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아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어떤 단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파될 때는 변이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해상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잘 보이시진 않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엿기름이라고 있잖아요. 그 어머님들이 식혜 만들 때 쓰시는 그 엿기름이 지역에 따라서 불리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어디는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거기선 엿질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 위에 엿기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방언들을 쭉 정리해 놓은 그런 거죠. 그래서 배 작가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 원한이야 피에 맺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만약에 누군가가 연구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지도를 완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연구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나라의 산에서 시작해서 그 개천이 흐르잖아요. 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하천에 사는 민물고기의 이름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혹시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 굉장히 재밌는 이름이 있어요. 빠가사리라는 물고기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맛있어요. 근데 그 빠가사리가 어디는 다르게 부르거든요. 그럼 그걸 각 지역마다 그 민물고기의 이름이 뭔지를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그게 아마도 우리나라 수계 강물이 흐르는 것에 의한 문화권이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맥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대간, 정간 그런 개념으로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게 그 요새 나오는 백두대간, 정간 그런 개념이 바로 그 물이 흐르는 것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고기 이름의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그 물을 따른 문화권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 얘기는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배 작가님 소설을 보기 전에도. 근데 그게 그런 연구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직접 진행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진짜로 연구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아까 그 원하니아 피에 맺히니 소나무의 UFO가 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노래가 있죠. 딱따구리 마요네즈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딱따구리 구리 마요네즈 마요네즈 케찹은 맛좋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고무줄 노래인데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래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서 소설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나와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한나 파키노티인가요? 이름이 그분 네. 그 외국 학자신데요. 그분이 이 소설의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장기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서울의 지도와 장기판의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이 소설에서 벽이 빙의하는 그 출현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지도와 함께 그 장기판의 규칙에 대해서 이 한나 피기누티라는 교수님이 이 소설 중에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배 작가님이 조금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 책을 사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시간상 이게 그 옛날 일제시대 때 그린 서울 지도예요. 또 서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부산 살 때 되게 맨날 서울 이야기만 나와서 짜증나긴 했는데요. 역시 자료가 있어야 이런 걸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지도인데 여기가 서울 사대문 그러니까 성벽이에요. 여기가 사대문이고 여기가 남대문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가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용산이에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수도를 여기에 새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철도망을 이쪽에 놔서 사실 용산역이 메인 스테이션으로 만들려고 했었고 여기는 고사시키려고 해서 서울역은 남대문 정류장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약간 뻗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지금도 한국 철도망은 용산역을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심장이 두 개인 도시인 상태로 서울이 발달해온 과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시가지가 다 있죠. 근데 옛날에는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도 뉴델리 지도인데 가보시면 여기가 레드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옛날 인도 사람들이 만든 수도예요. 여기가 찬드니 촉이라고 거대한 성 앞에 여기가 길이 나 있는데 여기가 은시장이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가 메인 도로였는데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방사형 모양의 지도를 보실 때 이런 방사형 모양의 도로가 나오면 이거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상징인데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마치 아까 일본 사람들이 용산에 두 번째 도시를 여기에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여기가 죽어 있고 여기가 굉장히 그 쇼핑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고고심령학자들은 서울에 나오는 서울의 그 빙의하는 요새의 힌트로 찾아낸 게 이 두 개의 도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 저는 장기판을 떠올렸고요. 그리고 이 고고심령학자라는 책에 나오는 그 홀령이 성벽 홀령과 함께 코끼리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끼리가 그 장기의 상이라는 기물이 있죠. 그래서 그 코끼리 기물을 추적을 하는데 차투랑가라는 게 그 인도에서 만들어진 모든 체스와 장기와 모든 거의 원형이에요. 거기에 보면 세 종류의 코끼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코끼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코끼리, 두 번째 코끼리가 대각선으로 가는 코끼리, 세 번째 코끼리가 이거는 코끼리가 이렇게 철푸덕 누워 있는 모양인데요. 발 네 개와 코를 뜻한데요. 이런 코끼리가 있는데 한국 코끼리는 좀 희한하게 여기서 출발해서 한 칸 앞으로 가서 두 칸 대각선으로 가는 코끼리죠. 그러니까 요 변종을 추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책을 사서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는데 그 이 고고심령학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홀령을 볼 수 있는 고고심령학자와 보지 못하는 고고심령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팀, 블루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블루팀이 홀령을 보는 학자들. 그래서 당연히 중요하겠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고고심령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네. 레드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홀령을 전혀 못 보고 귀신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혀 못 느끼는데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귀신을 못 보는 사람을 설득시켜야만 이게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떨까요? 그 교수님은 레드팀 같으세요? 블루팀 같으세요? 뭐 저는 귀신이 없다고 믿으니까 뭐 저는 분명히 레드팀일 겁니다. 네, 제가 그 이 고고심령학자를 소백산 천문대에서 레지던시를 하면서 썼는데요. 거기 계시는 분들 정말 그 과학자분들 귀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요. 심지어 그 천문대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보현산 천문대라는 데는 어느 방에 가면 귀신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혼자 그러니까 두 명이 쓰는 방인데 혼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옆 침대에 누가 자고 있더라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학자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역시 잘 믿진 않죠. 그러면서 요새 또 뇌과학 그런 곳이 많이 학문이 발달해서요.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왜 귀신이 있다고 착각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도 사실 많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분명히 레드팀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그 두 그룹의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을 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율해서 서로 협동하면서 결과를 얻는 그런 거는 과학계에서도 많이 있긴 있죠. 뭐 실험과 이론이라는 구별도 있고요. 물리학에서. 그런 거는 분명히 필요한데요. 여기에 국한은 지금 물어보신 귀신을 믿느냐 없느냐의 질문으로 하면 저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냥 순수한 순진한 과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분명히 레드팀으로 갈 것 같아요. 배 작가님은 블루팀일 것 같아요? 아, 저도 안 믿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귀신을 믿냐 안 믿냐를 묻는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지식과 동양의 지식이 약간 좀 구축된 방식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학을 예로 들면 한의학 같은 걸 하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진맥을 하고 있으면 의사가 이렇게 손으로 환자의 맥을 느끼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경험이 오래 쌓이면
이걸 더 잘 느끼게 돼서 잠깐만 짚어봐도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뭐 표정만 봐도 알게 되고, 뭐 침을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험이 오래 쌓여야 어떤 대가가 될 수 있는데, 서양의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정은 제일 감각이 둔한 사람도 어떤 단계별로 밟아가면 충분히 경지에 맞습니다. 오를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어떤 객관적이고 그 합리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다. 그리고 그건 항상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서양 의학일 거고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약한 의학인 거는 맞는데요. 사실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 한의학에서 물론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뭐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민간에서 어떤 그냥 민간 처방으로 그 이용했던 어떤 그 식물이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다시 분석해 봤더니 정말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그런 연구들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전통의 한의학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다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일부분들은 자꾸 그분들이 이렇게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뭐 그 진맥으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 저는 아무리 배워도 안 되던데요, 교수님. 그러면 아, 자네는 아직 수련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약간 저는 약간 비겁한 변명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어느 정도의 수련을 거치고 배우면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객관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사실 저는 의학이나 과학이 가져야 될 속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그 경험적인 측면도 약간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요리를 레시피대로 아무리 따라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여기도 있으신 것 같네요. 웃음 소리 들어보니까. 아 그리고 뭐랄까요? 그 옛날 그 동양에서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경전을 외우라고 하고 그렇죠. 외우고 있으면 똑똑한 사람은 뭐 물론 10대 장원급제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막 외우고 있다가 한 그러니까 10대 때 외우고 있다가 한 60살쯤 되면은 돼서 갑자기 그걸 떠올렸을 때 아 그거였구나 하는 경우도 막 있거든요. 저도 그런 그러니까 60살까지 안 살아봤지만 그런 경험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좀 그 부분을 약간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정도 약간 그 반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 이미 만들어진 이론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고요. 지금 배 작가님 얘기는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전달되는 방법이 어떤 책이나 뭐 논문이나 그런 것들뿐 아니라 암묵적인 형태로 전달되는 지식도 많거든요. 그거는 저는 다소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암묵지라고 하죠.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옆에서 하는 걸 보면은 따라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뭐 제 그룹의 대학원생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요. 뭐 학생들이한테 논문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라는 거를 어떻게 책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학생하고 옆에 나란히 앉아서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봐가면서 제가 고쳐 쓰는 걸 보고 학생이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그런 지식은 당연히 많죠. 도제식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지식은 분명히 많은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천문대에서 보고 들은 것 중에 그 천문학은 그러니까 관측을 이렇게 사람 맨눈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는데 그 천체 망원경이 사실은 거대한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은 뭐 거의 뭐 픽셀 4개 정도로 뭐 맞춰지기도 하고 그걸 일부러 하나로 맞춰서 관측을 그러니까 광도 변화만 관측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관측 실습을 하다 보면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대발견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오류인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잘못 측정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게 대학원생들은 아 제가 선생님 제가 대발견했습니다라고 가지고 오는데 선생님들이 쓱 보시면 아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데이터니까 제외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런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맥락을 이해를 하는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 새로운 별이 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 아는 사람과 처음에 뭔가 반짝하는 걸 보고 이게 노이즈가 아니라 별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건 네.
뭐 제 분야에도 그런 거 많아요. 제가 하는 연구 분야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많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원생들이 가끔 노벨상 받을 발견을 가끔 합니다. 너무 신기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 거죠. 진짜 대발견인데 묻어두신 건 아니시겠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닐 겁니다. 노벨상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네, 고고심령학자 네,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낭독의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또 이번에도 한 군데를 골라서 읽어주실까요? 예. 그럼 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을 골랐는데요. 예. 네. 성벽은 나타나는 순간 이미 그에 어울리는 규모의 시간을 동반한다. 100년, 500년, 때로는 1000년 이상. 그리고 그 상태로 공간 자체를 점유해버린다. 따라서 이 시공간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기나긴 시간을 통째로 받아들인다. 즉 깜짝 놀라기보다는 500년쯤부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뜻이다. 네, 또 이번에도 짧은 낭독 감사드립니다. 예, 그 오 대목을 고르신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배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경이감 같은 걸 느낀 그런 대목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에 이 대목에서도 저는 상당히 그 큰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 대목에서 인상을 받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요 다음 페이지가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아마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물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이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평면의 한 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이 위로 지납니다. 그러면 이 현재 지금,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그 시공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의미는 지금 그리고 바로 여기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이렇게 그 원뿔이죠. 원뿔 모양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뿔의 안에 있는 부분에선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원뿔의 바깥쪽은 이제 도저히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럼 이런 픽처를 제가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배 작가님 소설에서 벽이 갑자기 출현한 거예요. 벽이. 그런데 그 벽이 시간과 같이 출연을 했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보통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그리고 어느 위치에 제한이 되지 그 사건의 과거가 동시에 출연한다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거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과학소설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질문을 하게 하는 소설들이 저는 정말 좋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떠올렸던 질문은 과연 시간도 사건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 시간도 사건일 수 있을까? 보통 물리학자들은 시간은 사건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건을 기술하는 어떤 프레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물론 질문은 떠올랐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도 사건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면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벽의 출현 갖고 굉장히 어떻게 이 벽이 그 출현했는지를 알게 되는 방법이 책에 소설에 재밌게 나오는데요. 아주 재밌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부경대는 가깝잖아요. 부경대까지 걸어서 몇 분 걸릴까 하는 걸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 떠오르시잖아요. 글쎄 뭐 한 15분 걸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15분이라고 적으세요. 메모판에 15분. 계속 그 다음에 5분 뒤에도 생각 15분이면 가겠지. 15분을 적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경대? 거기를 15분에 어떻게 가? 거기 한 2시간은 걸릴 거라고 2시간이라고 적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벽이 출현해서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경로가 막히게 되면 여러분이 그 벽 때문에 부경대에 도저히 15분에는 못 간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벽은 안 보여요.
그런데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어느 순간 변하는 걸 이용을 해서 아 벽이 지금 출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얘기가 소설에 나옵니다. 그 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아, 정말 제가 대발견을 했네요. 네. 선생님 제자들도 그냥 기각당한다는 네, 대발견을 하나를 한 노벨상은 못 받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낭독을 하나 할 뻔했는데 여러분의 질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이 정도로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강력한 네, 신호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을 하면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거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제가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 아직 읽는 중인데 네. 제가 고고 심리학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문인지라는 인물하고 조은수라는 인물이 여성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까지 60페이지 정도 걸렸거든요. 아, 네, 네, 네.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제가 그 조은수라는 인물은 사실 다른 소설들에도 나오던 인물이에요. 사실 타워에도 나오죠. 타클라마칸 배달사고에 나오는 그 여자가 조은수인데 그다음에 은닉이라는 소설에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은닉의 캐릭터 그대로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은닉에 나오는 조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팬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썼는데 근데 그 문인재 박사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누가 안 물어봤는데 굳이 밝히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굳이 여자예요라고 쓰기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마치 제가 반전을 노린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읽어보시면 네, 재밌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아,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칭송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꼭 질문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저기 잘 안 보여가지고 잘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고고 신령학자는 못 읽었는데 누군가를 만났어 보고 좀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네. 그것도 고고 신령학 이야기죠.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좀 그때 읽은 거랑 지금 보면 네. 그 작가님이 항상 그 소설 속에서 보면 새로운 학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새로운 개념이나 학문을 생각하시고 스토리를 쓰시는지 네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원을 저기 석사 과정까지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 하고 중간에 좀 그만둔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장래희망이 20대 초반에 좀 되게 빨리 제가 재밌게 할 수 있을 만한 거, 평생 할 수 있을 만한 걸 찾았는데 하나는 글쓰기고 하나는 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고 나 누가 먹여 살려주면 계속 공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정말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쪽으로는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로망이 있어요.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 내가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고고 심리학자를 제가 소개할 때 공부 활극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뭔가 뭐 예를 들면 태극권 석 달 배운 사람이 홍콩 영화 태극권이 나오는 홍콩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걸 쓰고 있고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거기는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을 배웠는데요. 방법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이르는 법,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역사 배경이 중요하고 뭐 그런 고전 같은 걸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학풍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쪽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사이언스 비슷한 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막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식들한테 대신 공부시키는 부모의 마음으로 네,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김범준 교수님께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어, 네. 왜요?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동양 쪽으로 말씀을 한번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양 쪽에 어떻게 보면 좀 통계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계속 구전이 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계속 구전이 되니까 어떤 통계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런 통계 물리학자시니까 혹시 동양 쪽으로는 뭐 통계적인 걸로 물리적인 걸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많죠. 그리고 특히 제가 눈여겨본 건 아까 말씀드린 한의학에서 어떤 전통 약재 그런 거는 저는 정말 수천 년을 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 누적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지금 현대 의학에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가 뭐 거기다가 통계학을 이용을 해서 검증한 건 아니지만 이미 그런 통계적인 검증의 그런 단계를 수천 년 동안 지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전혀 많은 분들이 통계적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좀 죄송하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 사주팔자, 뭐 음양오행 그런 거는 그분들은 그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합리화할 때 이게 수천 년 동안의 통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통계를 보여주신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통계라면 뭐 지금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주팔자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주팔자가 맞았으면 지금쯤 정말 정말 떼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사주팔자라는 게 팔자잖아요. 여덟 자로 그걸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그 겹치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 연구해 본 건 있어요. 정말 논문도 썼어요. 뭐였냐면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을까. 그 논문 썼어요, 저. 이상한 연구 많이 하세요. 관계가 그거는 이제는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통계적인 정말로 통계학을 이용을 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결과는 당연히 관계가 없다예요. 그래서 그건 관계가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믿길래 한번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본 거죠. 저뿐 아니라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요. 그 외국에서 그 점성술 얘기 있잖아요. 점성술이 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걸 통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한 논문들도 있고 해요. 근데 만약에 누가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사주팔자 뭐 100만 명의 사주팔자를 모아서 분석해 봤더니 그 개인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은 저는 받아들일 거예요. 그 결과를 저한테 보여 주신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결과는 보여 주지 않으면서 이건 통계적으로 이미 다 사람들한테 맞는 걸로 확인된 거야라고 말로만 하는 건 저는 믿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대상 그런 토픽 위주로 이렇게 접하시게 되죠. 근데 과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질문이 약간 끊어졌으니까 저희가 준비했던 이야기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 질문 있으세요? 아 네 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고 심리학자를 읽고 왔는데요. 네.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에 대한 가정은 필요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노랫말을 접근하는 방법, 그다음 차투랑카가 둘이 결국 만나서 해결하는 그 방법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그 타원을 못 읽어봤는데 그 장도. 그것도 다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자료를 모으고 얘기를 구상하고 쓰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궁금한 이유는 주변에 글을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책으로 내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걸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게 일종의 영업 비밀 아닐까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제가 다른 작가들보다 뭐랄까요? 그러니까 살면서 겪은 거를 소설로 바꾸는 걸 조금 수월하게 하더라고요. 좀 수월하게 하는 편이어서 저는 다른 작가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작가들은 좀 살다가 힘든 일을 겪고도 사실 한 발 물러나서 내 삶에서 한 발 물러나서 아 내가 이거 나 소설로 쓰면 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구경하듯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그런 충고를 하곤 해요. 굉장히 힘든 일 겪는 분들한테. 근데 그게 제 생각만큼 쉽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쉽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타워에 나오는 그 권력장 이야기 그거는 사실 그 이야기의 원형이 되는 단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총통각하라는 단편집에 그 초록연필이라는 단편에서 나오거든요. 그거는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거는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이 외국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기념품으로 연필을 한 타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명품 연필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비싼.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그걸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게 된 사람이 아 이거 챙겨야지 하는 순간 보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 사무실 안에서 펜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연구를 하게 돼요. 뭘로 하냐면 플러스 펜 있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플러스 펜이 굉장히 잘 없어져요. 어디론가 막 사라지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정장교 일을 했는데 제가 그런 사무용품을 조달하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너무 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 대대장님 방에 가니까 이만큼이 고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권력을 따라서 흐르나 하는 생각을 그 가설은 처음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 초록연필이라는 소설에서도 사람들이 그 플러스펜에 전자태그를 붙여서 이게 플러스펜이 흘러가는 방향을 추적을 하면 이 플러스펜들의 해류가 보일 거다. 그러니까 그 바닷속처럼 상상해서 그 해류를 따라서 이 명품 연필도 흘러갔을 거다. 거기에 가면 내가 이걸 비싼 연필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쓴 거죠. 근데 다른 작가한테 이렇게 하라고 충고는 사실 못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참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주셨네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저도 좀 과학에 대해서 과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한 과학자인데요. 저도 요즘 책을 좀 쓰고 있어요. 기존에도 뭐 전공 서적이나 실험서 같은 것들 많이 썼었는데 새로운 그냥 이제 글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쓰는 책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좀 소설 쪽까지는 쓰지는 못할 것 같고 과학에 기반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아까 저쪽 분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같이 이렇게 저는 전공자라서 조금 쉽게 좀 접하고 진행해서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사람들은 조금 지식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글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둘 다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범준 교수님도 해주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 사실 저는 제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제가 책을 딱 한 권 썼거든요.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참고로 근데 그 책을 쓰기 전에는 제가 쓰는 모든 글들은 다 논문이었어요. 주변의 물리학자가 보는 논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공의 지식을
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내용의 글을 쓰다가 이제 갑자기 제 글을 읽을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라는 걸 그때 굉장히 큰 차이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많이 내려놨어야 됐어요. 제가 논문을 쓸 때 했던 이야기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사실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많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중을 어떤 청중으로 생각한 글을 쓰게 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일종의 자유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논문은 그 약간만 조금만 그 결론을 과장했다가는 그냥 논문 심사하는 사람한테 그냥 깨지거든요. 그거 뭐 너 그렇게 썼는데 그거 근거가 있는 거야? 뭐 당장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중을 향한 글을 쓸 때는 그런 부분이 훨씬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100% 맞진 않지만 일종의 비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선생님이 그 지금까지 쓰셨던 전공에 대한 책이 아니라 다른 대중을 위한 글을 쓰신다면 그 부분에서도 그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즐거운 그 전과는 다른 즐거움을 저는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또 하나 더 보태면 그 소설이랑 과학 저술이랑 또 중간에 강의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발견하게 된 건데 왜냐하면 그 과학자분들 중에 글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계신데 그분들이 SF에 다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도를 다 해보셨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천문학자분들한테는 SF를 써보시라고 추천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엄청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천문대에서 격리돼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한 석 달만 들어앉아 있어도 막 이런 영감이 막 떠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 딱 가시면 천문대 살인 사건을 쓰고 싶어지실 거고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SF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학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상상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근데 작가들한테 중요한 거는 경이감이라는 거거든요. 경이감이라는 건 정말 깜짝 놀라는 느낌. 정말 아 경이롭다 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과학 현상이든 뭐 거대한 천체를 봤을 때건 아니면 우주 비행사가 처음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봤을 때건 그때 느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걸 담아내는 게 중요한데 천문학자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저도 소백산 천문대에서 처음으로 그 좀 한 이만한 망원경으로 그 토성이랑 목성을 봤을 때의 경이감이 있는데요. 그게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 화면은 그 사진은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망원경으로 그 토성을 보면 고리가 보여요. 그리고 목성을 보면 나무 같은 문이랑 위성이 한 4개 정도가 보여요. 그 옆에 떠 있는 위성이 그걸 보면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소설로 쓰면 SF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소설의 말이라는 게 좀 다른 종류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저는 작가의 말 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소설 맨 뒤에 나오는 말 있죠. 왜냐하면 앞에 그 작가의 말 앞에까지 나오는 말이 소설의 말로 쓴 말이고요. 작가의 말은 그러니까 소설가의 말은 아니에요.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작가의 말 같은 내 말 어떤 사람의 말까지 굉장히 잘 쓰시는 분도 소설의 말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설의 말이라는 건 사실은 100년 전쯤에 그러니까 뭐 이광수 같은 그 세대가 개발한 말이고 그거를 잘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라고 쓰지 않고 뭐뭐를 했다라고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현재 이 사건과 나로부터 거리를 두는 그 서술자의 말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거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분들은 소설을 결국은 못 쓰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그 말,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그게
한국 사람 누구도 이광수 말고는 못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걸 일본 사람이 먼저 수입하려고 개발을 하고 그게 일본에서 공부한 한국 지식인들이 그거를 우리도 쓸 수 있게 했어야 한국의 근대적인 모든 말들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로 돌아가면 조금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나 그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의 상록수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게 신문에서 한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이렇게 연재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서문 같은 거 보면 그 신문사 편집장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소설을 싣게 됐습니다라고 쓰는데 그 말은 지금 이 구어체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딱 지나가고 소설 본문이 딱 들어가면 소설의 문장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문장이 딱 나와요. 그게 왜 재밌냐면 신문의 말이 객관적일 것 같고 소설의 말이 주관적일 것 같은데 그 시대에는 그게 반대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추적을 해보면 저도 추적을 해보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다 그만둔 사람이라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은데 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여러분 질문을 잘해주시면 이렇게 강의 내용이 엄청 좋아집니다. 네.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는 그게 다른 거였는데 지금 질문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지 이제 아까 부경대 거리가 이제 뭐 한 15분 15분 하다 갑자기 이제 2시간이 되면 그게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제 괴리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식에 있는 상태에서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하네.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그 상태에서 사람이 갑자기 기시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의 괴리감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기시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종종 되고 저는 이제 좀 심한 그런 게 좀 심한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보통 그거 이제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고고 심리학자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알고 싶어요. 질문이 이게 맞나? 기시감에 대한 질문이었던 건가요? 네네네. 고고심령학이라는 학문은 그 조은수 또 김은경 아주 소수의 학자들만 하는 학문이라 저는 사실 모르고요. 저는 뭐 과학자이긴 한데 과학자들이 기시감을 이야기하는 거는 있긴 있죠. 근데 기시감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거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막상 결과가 그 일어난 다음에 다시 원인을 생각하는 일종의 뭐 선택 치우침 효과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표준적인 해석이에요. 뭔가 딱 본 다음에 아 이거 내가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 과거의 기억이 어느 정도 왜곡된 형태로 다시 떠올리는 그런 현상으로 보기는 해요. 그래서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고고심령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아직은 안 만들어서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그 타워 같은 거 타워를 썼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워가 여섯 개의 단편으로 된 옴니버스거든요. 무대는 아까 이야기한 그 빈스토크라는 건물이에요. 그 여섯 개 단편을 보면 제가 마치 이 빈스토크라는 건물 안에 모든 디테일을 다 알고 있을 것처럼 상상을 하게 돼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모든 디테일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건물의 정치체계, 사회체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독자들은 나머지 부분도 돌아갈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방식으로 고고심령학자도 그런 식으로 써서 사실은 모든 디테일을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척한 건데 네, 아직 그 부분을 안 채워서 다음에 혹시 넣게 되면 꼭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래와 과거와 이런 걸 아우르는 개념으로 네. 또 네, 질문과 칭송을 받겠습니다. 사실 칭송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네, 아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네, 지금 보면요. 그 옛날 SF들이 뭐
그 클라크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게 좀 실현이 된 게 많잖아요. 지금 그 SF 같은 게 지금 또 현재 경향을 보면은 좀 인간 관계라든가 그게 그 과학이랑 결합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그게 좀 되게 그 허무맹랑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사람 관계랑 그 양자 역학이 닮았던 그 거기에 비교한 소설도 봤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미래가 되면은 과학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둘 다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죠? 네. 뭔지 알까요? 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벌써 과학이 SF를 따라잡은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시대가 돼 버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SF도 역사가 되게 긴데 한 1920년, 30년 뭐 이럴 때쯤에는 SF가 먼저 쓰면 과학자가 그 상상을 따라간다, 뭐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 말씀하신 건 아서 클라크의 저기 정지궤도 위성 이야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지궤도 위성 이야기가 지금은 그러니까 정지궤도라는 건 그러니까 뭐 한국이면 한국 상공에 딱 떠 있는 위성, 그러니까 지구를 돌고 있는데 지구 자전 속도랑 똑같이 맞춰져 있어서 그냥 머리 위에 있는 위성이라는 개념이 그 아서 클라크라는 SF 작가이고 미래학자인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게 현실화된 개념이에요. 그게 SF가 과학을 이끌고 가는 예로 많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벌써 수십 년이 돼서 그 과학자들의 상상력이나 이미 개발하고 있는 속도라는 게 SF를 따라잡은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따라잡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따라잡은 면이 분명히 많고, SF 작가들이 결정적으로 예측을 못한 게 뭐냐면 그 굉장히 최근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SF 작가들은 계속 미래하면 운송 수단이 교통 수단, 그러니까 통신 수단보다 더 발달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미래 상상 그리기를 하면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그렸는데요. 그래서 그 제오 원서 같은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인, 그것도 이미 옛날 영화 같지만 거기도 보면 브루스 윌리스가 날아다니는 택시를 운전을 하는데 거기서 내려서 벽에 붙어 있는 전화기에 가서 그 화상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통수단은 자동차는 똑같이 생겼는데 통신수단은 엄청 발달해서 확 지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분기점도 하나 지나와 버렸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SF 작가가 과학을 일방적으로 이끌 수는 없는 단계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21세기 자체가 약간 SF 작가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20세기에는 정말 21세기라고 하면 엄청나게 발달한 사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21세기인데 막 한 알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알약도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사회인 면도 있지만 통신 쪽을 보면 엄청나게 발달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SF가 전혀 못 끌고 갔는데 어떤 공학자들의 상상력이 훨씬 앞서가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하신 게 이미 이루어진 면이 있고 어떤 면은 아직 안 이루어진 면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저는 SF에서 그려지는 미래라는 것이 그 SF 소설을 쓰는 작가가 당시에 살고 있던 시대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동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재 주어진 과학 기술의 한계를 지금은 여기라면 좀 더 멀리 잡거나 그 정도의 약간의 양적인 차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SF의 역할이 미래에 올 어떤 문명의 이기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SF의 역할이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SF라고 하면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SF 작가 중에
물론 제가 배명원 작가만큼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그 미국 작가 중에 테드 창이라는 SF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소설 중에 어떤 거는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상상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 그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72글자인가 뭐 그런 건데요. 거기에 배경이 19세기 영국이에요. 과거로 과거인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 테드 창이 그리는 소설의 내용이 19세기 당시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과학 이론인 거죠. 그 과학 이론이 그 19세기의 당시에 우리가 지금 보면 잘못됐지만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던 과학 이론이 정말로 맞는 것이라 맞는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를 갖고 소설을 써요. 그런 것처럼 저는 SF가 미래냐 과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지평을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SF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과학자들보다는 저는 SF를 쓰는 분들이 훨씬 당연히 더 큰 폭의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요. 이제 SF 소설에서 그린 것들이 그러면 과학으로 결국 구현될 거냐라고는 저는 그거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꼭 그래야 되는지도 사실은 동의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SF 참 좋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질문을 서서히 덜 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몇 분은 더 받을 거거든요. 네. 혹시 지금 손 드신 분 계신가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아까부터 제가 부산에서 하는 강연은 처음인데 다음 또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저기 손 드신 분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질문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좀 간단한 질문인데 이제 최근에 첫 숨을 읽었고 그 앞에 타워도 읽었는데 읽으면서 저는 평소에도 제가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첫 숨 같은 경우는 그걸 읽으면서 첫 숨과 맞숨의 그 뭐 형태 모양 서로 배치하고 뭐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 그걸 읽으면서 상상을 막 엄청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왜 어떤 소설책이나 이런 걸 보면 맨 앞장에 이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지도를 첨부한다거나 뭐 그런 이렇게 일러스트는 아니지만 그림을 첨부하는 그런 책들이 가끔 있거든요. SF가 아니라 그냥 소설이라도 네, 그래서 혹시 그 본인의 소설을 출판을 할 때 네. 그런 걸 첨부하실 생각은 없는지 저 같은 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네. 서두에 그 교수님께서 그 SF와 실제 과학과의 공통점이기도 한다는 게 상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지만 또 작가가 부러운 이유가 그 상상의 한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SF를 쓰시는 작가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SF와 판타지의 경계는 그러니까 두 개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작가께서 이걸 상상을 막 할 때 그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그게 판타지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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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글을 쓰시는지 상상력을 어디까지 펼치시.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저도 도표를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아 저기 출판사에서 사실 소설 다룰 때는 문학 다룰 때는 그림 넣는 거를 조금 덜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뭐든 작가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림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림에 의존할 정도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림에 도움을 받을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그것도 웬만하면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안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넣고 싶은데 조금 어려웠다는 거. 그 아까 코끼리 그 행마법 아까 잠깐 설명한 그것도 넣고 싶었는데 사실은 몇 번이나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작가가 책임지는 건 텍스트까지고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건 사실 출판사여서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편집자 역할을 굉장히 존중을 하는 편이어서 결국은 그쪽 말을 들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F랑 판타지는 저는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 공기 이야기를 김범중 교수님이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소설이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소설에 몰입이 돼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작가가 몰입했던 그 주파수랑 독자가 읽는 주파수가 맞으면 몰입이 돼서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소설에 담겨있는 공기가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판타지와 SF는 공기부터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SF의 공기는 약간 에어컨 바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정돈된 느낌의 공기. 그러니까 되게 후덥지근한 데 있다가 어딘가 뭐 백화점 같은데 문을 확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딱 느껴지는 그 공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SF랑 판타지는 둘 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판타지에서는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저도 게임이나 뭐 저기 왕자의 게임 같은 데서도 드래곤 나오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드래곤이 나오면 아 역시 드래곤이 나왔어 너무 재밌어 막 그렇게 보는데 그 미학이에요. 그 드래곤이 나오는 순간 독자가 와 드래곤이다 그냥 재밌어 그게 판타지의 미학이고 SF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드래곤이 나왔는데 이 세계에 어떻게 드래곤이 나오게 됐나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재밌어하면 SF를 재밌어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SF를 재미있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판타지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모험이 계속될 거야 라는 두근두근하는 그 공기가 흐르고 있고 SF에서는 누군가가 이 신기한 일들의 어떤 배경에 있는 이유를 정리를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일관성을 갖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빠뜨린 이야기가 하나가 지나가가지고 이거 언급을 하면 칼 세이건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천문학자이자 우주생물학자가 쓴 소설이 있어요. 콘택트인데요. 그러니까 콘택트는 아까 말한 테드 창이 쓴 당신 인생의 이야기가 미국 제목으로 어라이벌이 됐다가 그게 한국에 들어올 때 콘택트가 됐고요. 콘택트는 칼 세이건이 쓴 옛날에 조디 포스터가 주연했던 좀 옛날 영화인데 그게 원작이 소설이에요. 그걸 보면 세티라고 외계 탐사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외계에서 보내는 신호를 탐사하는 전파 천문학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소설이 두 권으로 그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1권의 앞에 100페이지 정도가 그 천문학자들이 그 외계 신호 잡아내는 과정을 막 그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내가 편집자였으면 이거 다 빼버렸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천문학자분이 그 100페이지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SF를 읽을 때도 아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기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소설이 전개되는 데 들어있는 과학 지식들이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을 만족하면은 그러면 또 거기서 굉장히 큰 또 희열을 느끼고요. 거기서 잘못된 게 있는지도 이렇게 눈여겨보려고 하기도 하죠. 제가 아마 그 발표 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가 혹시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상황이 컨택트 얘기를 작가님이 하셔서 제가 그 떠올랐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영화 컨택트의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컨택트입니다, 여러분. 컨택트는 다른 건 컨택트입니다. 우리말 맞아요. 예, 이 콘택트에 보면 이게 초기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주인공이 조디 포스터 여배우죠. 이분이 바깥에서 헤드폰을 들으면서 외계 신호를 이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대로 바꿔서 그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어떤 그 잡음일 것 같지 않은 신호를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헐레벌떡 이제 이 그 전파 천문대 이 관측실로 그 달려오죠. 그리고는 여기 있는 과학자들이랑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거의 뭐 만세를 부릅니다. 뭔가 신호가 들어왔다고. 그때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이에요.
저게 의미 있는 신호인 건가요? 그렇죠. 제가 튀어오른 저게 그 어떤 거냐 하면요, 그 전파 신호를 어떤 수학적인 변환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듣고 있는 라디오가 AM이 있고 FM이 있잖아요. AM 라디오가 정확히 저런 꼴입니다. AM 라디오에서 저기서 세 개의 픽이 있잖아요. 그 봉우리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게 보통 캐리어 밴드라고 불리는, 보통 AM 그 라디오 방송국 주파수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숫자. 그게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을 그 이쪽 그 저희 과학 쪽에서는 저걸 사이드 밴드라고 불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저는 이제 아 외계인도 AM 웨이브를 갖고 통신을 하는구나 라고 하고 딱 보면서 아 저거 더블 사이드 밴드구나 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영화가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제가 장담하건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자문을 해준 거예요. 외계인의 전파를 먼 거리로 보내려면 FM은 굉장히 그 먼 거리로 보내기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에서 지금도 아마추어 그 무선하는 분들이 지구 반대편으로도 전파를 보내잖아요. 그분들이 다 AM 웨이브를 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 이게 말이 되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영화에 더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그 공기에 흠뻑 빠져서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학자는 굉장히 재밌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F가 그 드래곤이 출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독자가 이렇게 박사님 방금 얼굴 보셨죠? 이렇게 활짝 피게 만드는 게 그게 SF의 미학이어서 그거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기서 만약에 이 화면에 갑자기 지지직하고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 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네. 그렇죠. 저건 아주 멋있는 화면인 거죠. 결국은 미학적으로 다시 정의하면 그게 저는 SF가 아닌가, 그러니까 독자와 작가 사이에서 SF랑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서 마무리를 싹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래도 혹시 마지막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한 분만 딱 받고 아니면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요. 제가 작가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아,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SF도 소설이 있다고 들은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거예요? 아 정말 영업 비밀인데요. 너무 궁금해서. 아 저는 다음에 쓰려고 하는 거는 그 우주군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주군 없잖아요 한국에. 근데 우주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약간 하드하지 않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하드하게 쓰면 영상화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제가 직접 써주지 않는 한 안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약간 그 우주군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그래서 작년에 기회가 돼서 그 나루 우주센터에 가봤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분들 질문은 뭐 그 로켓을 어떻게 발사하나요?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거였는데 저는 아 여기서 일하시기는 어떤가요? 뭐 이런 걸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쓰고 싶어요. 재밌었던 게 제일 가까운 마트가 7km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 엄청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 우주센터 분들은 테니스를 많이 치신다든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주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써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군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화성이 개발돼 있고 거기에 우리도 어떤 도시가 하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도 도시가 하나가 있고 거기를 관리하는 정도의 작은 규모의 우주군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사실 맨 처음에 그 인사말에 넣었어야 하는 건데 네, 추운 2월인데 유난히 추운 2월 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 보람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특별히 SF가 아니어도 작가가 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여기서 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아까 교수님도 한마디 예, 저도 오늘 너무 재밌는 자리였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SF 소설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자들이 SF 소설 그 부러워한다고.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변병훈 작가님과 같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